안녕하세요. 오늘 어제 그 해외에서 요청이 와서 간단히 다른 제품에 대한 이야기들을 적어봤는데 올해 2017년 이제 1월 24일부터 또 이러닝 전시회가 있습니다. 그 전시회에 여러분들 찾아뵙고 새로운 기술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아이스튜디오는 그 방송장치나 혹은 그 엔코더 뭐 여러 기능들을 가지고서 이 스마트 세상에 프레젠테이션하는 스튜디오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장치들은 이제 촬영을 한다 혹은 녹화를 한다 방송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지만 지금 이 아이스튜디오는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하는 장치인데 그것을 스마트 세상에 하는 장치다. 이것은 발표 강의를 하는 PPT나 혹은 그 프로젝터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장치인데 그것이 어디다 보여주느냐면 교실이나 이런 그 강의실 혹은 큰 컨퍼런스장에서 프로젝터 스크린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스마트폰에 혹은 스마트 장치 원격 테레비에 강의를 보여주는 장치 강의 장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이 화면 제 노트북 화면인데 이제 이 장치를 가지고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아인슈타인이 강의를 한다 혹은 선생님들이 칠판에 강의를 하면 그 강의는 교실에 있는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하면 이 아이스튜디오를 써서 강의를 하게 되면 지금 여러분 보이듯이 스마트폰에 보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환경이 제 방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카메라가 저 위를 향하고 있네요. 이렇게 보이고 있고 거기서 보이는 장치는 이런 이제 저희 회사 스위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장치에도 이 내용들을 바꿔가면서 할 수 있는 그 스위칭 기능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 이 아이스튜디오 기능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제 뭐 이게 좀 영어로 돼 있는데 그 이것은 스튜디오이긴 한데 스마트하게 한다 스마트 장치 하는 거다 그런 것이고 이 가상 교실 지금 제가 이렇게 보이고 있는 이 교실이 큰 스튜디오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제가 뭐 오늘 강의를 위해서 그냥 간단히 또 만든 것입니다. 이 아이스튜디오는 강의실을 자유롭게 무한대로 만들 수 있다. 누가 여러분들이 전문가 없이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다 제공하고 있어서 원하는 대로 바꾸거나 만들 수가 있고 이것을 가지고 이 버추얼 클래스룸 가상교실이다. 거기서 스마트 디바이스로 이런 방식으로 이 강의가 이 프레젠테이션을 더 증대시키는 방식이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식의 강의를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이 그냥 일반 강의실에서 보는 것보다 못하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교실 강의를 대체하는 새로운 강의 방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강의 선생님의 수업이 스마트폰에 나오는 것을 저희는 스마트 클래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교실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스마트 클래스 스마트 교육이 아니 차별화되는 스마트 장치에서 선생님과 강의가 나오는 장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강의가 스마트폰에 나온다는 것은 원격지에서 보는 것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텔레 프레젠테이션이다. 실시간 원격 강의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지금까지 교실, 강의실 이런 데서 강의가 녹화되지 않았다. 물론 많은 강의들이 녹화됐습니다.
여러 가지 그 강의실 교육 강의 녹화 장치가 있었지만 그 강의 장치가 녹화가 안 됐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그 강의를 보는 것이 교실에 가서 듣는 것보다 못하기 때문에 강의가 녹화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가 녹화가 안 되는 것을 강의가 됐다 할 수 있다라고 하려고 하면 강의실에서 듣는 강의 이상으로 강의가 스마트폰으로 이해가 되고 이해가 안 된 부분 다시 보면 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의 강의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이런 강의실에서 하고 있는데 이 강의가 녹화되지 않은 것은 그것이 필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하는 방식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쉽고 편하게 만드는 강의 장치를 만든 것이 저는 이 아이스튜디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기 있는 것처럼 수천 수만 장소에서 하는 강의 교실 내용들이 다 녹화되지 않고 한번 수업을 하면 그 수업이 날아가는 그런 교실 수업이 있었고 많은 그 설교나 이 강의들이 같은 강의를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것이 있어 왔습니다. 또 이런 그 훌륭하신 분들이 계속해서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 10년 전 혹은 20년 전 강의가 보여지지 않아서 우리는 그 아인슈타인 강의나 혹은 더 유명했던 뉴턴 강의들을 볼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강의들을 앞으로 100년 또 수천 년 후에 여러분들이 했던 강의들이 다 보여질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 아이스튜디오는 이것이 실시간으로 그냥 강의할 때 되는 장치를 했고 또 그것이 사용이 쉬워서 누구나 배우지 않고 사용할 수 있고 이것이 실제 강의보다 더 나아지고 그것이 잘 압축이 된 작은 화이드 돼서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방송이 되어질 때 우리는 이것을 강의 장치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많은 기술들을 만들고 특허를 내고 해오면서 이제 2018년 드디어 다림은 커다란 제품군을 여러분에게 선보이는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튜디오라는 가상교실에 이렇게 그 다양한 화면들이 보이면서 나가는 그 화면 안에서 프레젠테이션을 가상 칠판을 써서 가상 전자칠판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 나와서 하는 강의 장치는 그동안 그 방송 장치 강의실을 찍거나 강의를 찍는 방송 장치가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사용되는 장치들 다림도 그동안 이런 M스튜디오, I스튜디오가 들고 다니는 모델이거나 스튜디오에 렉으로 넣는 모델을 써서 방송국에서도 사용하고 또 여러 교회에도 사용하게 제공을 해왔고 반년에 이런 방송국을 꾸미거나 스튜디오를 하는 것이 너무 설치비도 또 공사기간도 장소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소위 마이크로 아주 작은 방송국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그 장치를 교실에서도 만들어지게 하는 랩처라는 기술을 써서 지금 저희들이 강의실에 이 장치만 있으면 그냥 그 수업이 만들어지고 강의가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원격지에서 보는 학생들이 이 로컬 선생님이 있는 곳에 강의 이상으로 들을 수 있는 원격 수업이 가능하게 되고 그런 방식이 바로 이 화상회의랑 연결했을 때에 텔레프레젠터로 양방향 프레젠테이션이 질문과 대답이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림에서는 그 아이스튜디오 그룹을 좀 더 다양하게 만들어서 개인 컴퓨터 노트북에서 하는 아무 곳에서나 마음대로 하는 이스튜디오 퍼스널 스테이션 개인 방송국이 노트북에 된다. 이 내용은 사실은 조금 과장해서 얘기한다면 IBM 컴퓨터를 퍼스널 컴퓨터로 만든 그것이 PC의 기원이었다고 하면
이제 PC들의 카메라가 장착되고 스피커 마이크가 되고 네트워크 연결되면 거기에서 방송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퍼스널 방송국, 개인 방송국, 퍼스널 스테이션의 약자를 PS로 해서 E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을 쓰는 퍼스널 스테이션, M스튜디오를 쓰는 퍼스널 스테이션을 만들게 되고 이 퍼스널 스테이션을 조금 더 크게 스튜디오로 만드는 것을 마이크로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마이크로 방송국이다. 개인이 작은 방송국 이렇게 해서 다림이 만든 크로미디오라는 것과 마이크로 콘솔 이번에 새로 개발한 것을 통해서 MS 마이크로 스테이션을 M스튜디오로 쉽게 조금 더 프로페셔널 지금 제가 쓰는 것 같은 i스튜디오를 출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장치는 그 렉처 캡처 랩처라는 제품인데 렉처 캡처라고 해서 M스튜디오를 이용하는 랩처 캡터 i스튜디오 랩처 캡처를 만들어서 역시 공급을 하게 되고 이 화상회의가 있는 곳에 요즘 줌 뭐 스카이프 많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넣는 제품으로 이 텔레프리젠터라는 패키지 원격 수업을 하게 하고 또 원격 강의를 하게 하는 이것을 여러분 오피스나 회의실에 다 설치할 수 있게 만드는 TP 제품까지를 텔레프리젠터, 텔레프리젠테이션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저렴한 E스튜디오나 M스튜디오, I스튜디오로 가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방송국, 학교 방송국이나 이런 방송실에는 지금 여러 명이 와서 방송을 하는 방송을 찍고 촬영하고 카메라맨이 오는 과거의 방식이라고 하면 그 기존의 방송국에 iStudio PS라는 서버만 설치하고 혹은 VStudio를 설치하는 순간 그 방송국은 더욱 아름다운 방송국 AR, VR이 같이 되는 방송국 스위처 믹서가 통합되는 방송국으로 변화돼서 선생님들이 그곳에서 혼자서 강의를 만들기도 하고 방송도 할 수 있고 페이스북 방송, 유튜브 방송 혹은 네이버 TV나 이런 데 올릴 수 있는 것들이 다 가능한 여러분의 장소가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림은 이 다림의 프로덕트는 모든 곳에서 방송을 하게 하겠다. 퍼스널 스테이션 노트북에서도 컴퓨터에서도 또 마이크로 스테이션 아무 곳에서나 작은 공간에 방송국을 만드는 곳으로 또 교실에서도 대형 큰 강의실에서도 이러한 수업과 강의가 만들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스튜디오는 이제 새로운 프리젠테이션 장치로의 시장 거기에 해당하는 많은 기능들을 넣어서 지금 저는 어떠한 동작도 없이 작동도 없이 그냥 편안한 프리젠테이션 하는 공간에서 다림의 아이스튜디오 프리젠테이션을 한 것입니다. 이 아이스튜디오라는 제품, 다림에서 하는 브랜드는 좀 더 쉬운 M스튜디오, E스튜디오를 같은 엔진을 써서 용이하게 만든 제품을 출시했고 그러한 부분들의 내용들이 이제 다림과 함께 여러분을 이번 전시회 1월 24일부터 하는 코엑스 전시회에서 여러분 실제 오셔서 정말 여러분이 지금 제가 하는 방송 이상으로 마음껏 강의를 하고 또 그것을 방송할 수 있는 것이 되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아이스튜디오, M스튜디오의 철학과 여러분을 위해서 만든 새로운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나누어 봤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